네, 안녕하세요. 아파트컬처의 송재원입니다. 이번에 드릴 솔루션은 바로 주방의 구조 변경입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걸 보시면은 제가 거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보통은 주방 구조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대단히 많은 걸 바뀐다라고 기대를 할 텐데요. 실은 싱크 볼하고 화구 정도만 위치가 바뀌어도 주방의 구조는 완벽하게 바뀝니다. 제 공사 전 사진 하나 보시면은 기존에는 제 왼쪽에 있는 측면이 원래 화구하고 싱크볼이 있었던 공간입니다. 하지만 이 공간, 이 집의 특징을 봤을 때 아마 이제 이쪽에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를 아마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멋진 지금 산이 보이는 뷰가 나와요. 근데 이런 뷰를 앞두고 저희가 만약에 벽을 보고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 공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조 변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바로 대면형 싱크대를 앞쪽으로 빼는 거였고요.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제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인 컬러감을 맞춰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도어 컬러감이나 이 상부에 들어가는 도어의 재질 같은 거를 일체감을 주고 또 심지어 벽체에 들어가는 발페인트 색깔까지 동일하게 컬러감을 줘서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어떤 색깔을 좀 맞춰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수납적인 부분이 꽤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겠지만 실은 기존에 있던 수납 공간에 전체 다 수납을 했습니다. 실제 이게 벽으로 보이겠지만 이 벽이 아니고 이 공간은 전체가 다 수납입니다. 보시면은 뭐 여닫이 밑에는 이제 여닫이부터 해서 상부는 폴딩 형식으로 열리는 걸로 돼가지고 전체가 다 이 공간은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측면과 뒤쪽으로 바꿨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이제 아일랜드 형태의 대면형 주방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통 벽면과 이 복도 간의 이런 어떤 라인들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부에 손님이 딱 들어왔을 때 딱 문을 열고 딱 꺾어서 거실과 주방이 보이는데 이렇게 대면형 주방이 딱 보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유럽 느낌의 공간이 좀 연출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지저분하고 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제 뒤쪽에 있는 팬트리 공간에 다 수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면형 주방을 하면서 아일랜드형 식탁을 보통 배치를 하게 되면은 보통 뷰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보통 싱크볼 위치에서는 뷰가 잘 나오는데 이렇게 인덕션 구간에서는 뷰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인덕션 보통 상부에는 아일랜드형 후드라고 해서 이제 원통형, 뭐 사각형 등 다양한 후드가 여기 설치가 되는데요.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뷰가 많이 가려지게 됩니다. 근데 뷰만 가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왔을 때 천장에서 뭔가 둔탁한 게 또 떨어져 있다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좀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바로 설치하면 좋을 게 다운 드래프트 후드입니다. 바로 앞에 있는 후드인데요.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면은 앞쪽에서 후드가 싹 올라오면서 여기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보시다시피 뭐 배관이 어딘가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. 탄소 필터형 후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서 필터를 통해서 다시 배출되는 형식으로 설치가 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요리를 할 때만 잠깐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. 보통 우리가 쓰는 팔맥 제품이나 에리카 같은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대가 한 뭐 100에서 2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 계획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앞쪽에는 콘센트인데요.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올라오는, 한 번 누르면 한 번 올라오고 두 번 올라오면 두 번 올라오는 이런 콘센트도 앞쪽에서 계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컨셉을 앞쪽과 뒤쪽에서 같이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공간을 디자인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일랜드 후드를 계획할 때 후드 고민이시라면 이렇게 다운드래프트 후드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